선생님. 그러지 맙시다. 말로 해요. 말로. 말 통하는 자식이야 네가? 사람이야 말로 하지. 사람이니까 이러는 거야. 사람이니까. 적현재랑 오순남이 나한테 소중하니까 그냥 이대로 놓칠 수 없으니까. 차유민 그 입 다물어. 사람이니까 내 실수 인정한다고. 그러니까 다 바로잡고 싶다잖아. 이 자식. 선생님 그만하세요. 제발.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.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요. 순남아 당장 나가. 다시는 오지 마.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경찰 부를 거야. 알아들어? 이 선택 후회할 거야. 저 자식이 진짜. 가지 마세요. 강 선생님. 뭐야 누나? 방금 차유민이 나가던데 무슨 일이야 대체? 잘했어. 내가 다 속이 후련하네.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버리지 그랬어. 그 자식 누나한테 대체 왜 그래? 뭔 헛소리를 늘어놓고 간 거야? 적현재에게 꺼내면서 문호한테 회장자리를 넘겨주고 나면 여기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. 그 자식이 황룡 회장자리를 순순히 내놓겠다고? 하! 웃기시네. 황룡에서 적현재에 투자를 하겠다느니 그러다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. 술 취한 거 아니야? 뭔 헛소리를 그렇게 공들여서 떠들어? 신경 쓰지 마. 막상 형이랑 결혼한다니까 배 아파서 그래. 자기는 황세희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엉망진창인데 형이랑 누나가 행복하니까 어떻게든 망치고 싶은 거라고. 애도 아니고 설마 그렇게까지. 그런 인간이라고요 그놈이. 아유, 저 당장 결혼 날짜 잡아. 그 수밖에 없겠어. 그게 낫겠다. 하지만 황세희 또 뭐라는 줄 알아? 혼자 여태 잘 살다가 굳이 애한테 새엄마를 만들어줘야겠냐면서 시덥잖은 참견을 하더라고. 오늘 차유민 보니까 그 여자도 괜히 세종에 가지고 꼬투리 잡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. 부부가 아주 쌍으로 극혐이야 극혐.